여러분 안녕하세요. 낭만 대통령 박덕은 시인의 시사탐방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시민 씨의 정계 은퇴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2019년 5월 21일에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2013년 2월에 정치를 떠난다고 SNS 글을 올린 후로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공무원이 되거나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일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KBS 오늘 밤 김제동에도 출연했습니다. 이때 정치할 생각이 있는가 하고 질문을 받았어요.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자, 5.18 노무현 재단 행사에서 원래 자기 머리는 못 깎는다는 이런 언급을 했는데 이게 정계 복귀 의사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 데 대해서 유시민 씨는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소음 때문에 무대에서 잘 안 들려서 질문을 잘못 알아들었다고. 예. 제가 이렇게 토크쇼 하면서 왔다 갔다 말이 오가는 속에서 부적절한 비유가 나온 것을 갖고 머릿속에서 뭉개구름을 만들어서 비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치를 안 한다고 하는 걸 보니 정말 하려나 봐. 이러는 것은 언어를 혼란케 하는 것이다고. 정치를 단 한순간도 다시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했던 적이 없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그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회상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정치로 성공하려 한 것이 아니라 한국 정치와 싸웠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됐으니까 그게 참 시대라는 것을 알 수가 없다. 노무현 대통령을 회상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유시민 씨는 2000년 총선 당시 부산에 출마한 노 전 대통령이 아무도 없는 공터에서 힘겹게 유세하던 영상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독백하듯 말했어요. 저렇게 쓸쓸하게 빈 공터에서 유세하시던 분이 2년 반 뒤에 대통령이 됐다. 저는 저런 것을 정말 못 견딘다. 내가 왜 대통령이 꼭 돼야 하나? 사회에 대해 내가 그렇게 전적인 책임을 느껴 하는 이유가 뭔가? 이런 남루한 일상을 견디려고 세상에 온 것은 아니지 않나? 즐겁게 살고 싶은 욕망이 계속 올라온다. 그래서 정치를 그만뒀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무엇을 할 계획인가 라는 사회자 질문에 유시민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하고 있고 2년 반 정도 임기가 남았다. 2021년 10월까지 이사장직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는 아무 직책 없는 작가로 책을 내야 한다. 노후 자금 비축도 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노 전 대통령이 꿈꿨던 세상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유시민 생각은 이러했습니다. 누구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하는 세상, 우리가 합의한 규칙이 제대로 지켜져서 반칙하는 사람은 응징당하고 공정한 경쟁을 하고 경쟁에서 이긴 사람이 부당한 특권을 누리지 않는 세상, 이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 노무현 없는 노무현의 시대를 위해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이렇게 토로합니다. 국가가 모든 시민에게 헌법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법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 네.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뭐냐? 법대로 하자는 것이다. 네, 이렇게 말을 했네요. 네.
자, 이 시민이 자, 대통령 후보로 나올 것인가, 나오지 않을 것인가를 놓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아, 이럴 때 유시민 씨는 이런 말을 하군요. 단 한순간도 지금까지 공무원이 되거나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일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2013년 2월 정치를 떠난 이후에 말이죠. 네. 그랬다고 하니까요. 네. 참 아까운 사람. 네. 대통령 후보로 충분히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네.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네. 아, 이상은 낭만 대통령 박덕은 시인의 시사탐방 시간이었습니다.